현재 서울시의 역점 사업 중 단연 큰 규모로는 강남구 코엑스 일대 복합 개발이 꼽힙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마이스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권에 대규모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강남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뜩이나 강남북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에 1조 2,4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지하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민간 자본 2조 5천억 원을 들여 한전부지 일대 마이스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백, 수천만 원이면 되는 소규모 사업도 지역적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저렇게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서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서울시 생활권 계획 정책을 보완책으로 내놨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그동안 이 동남권의 개발만 주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배제하고 소외하고 소외시키고 차별시켜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서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을 구석구석까지 성장시키며 서울시 의회는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 시책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소관하는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당초는 도시기획국에서 이걸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로 이관을 해서 그 예산 편성 과정부터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시의회는 시의 각 부서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시가 균형발전위원회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